이정희, 상기나비다 네, 있습니다. 네. 아, 아, 우리 그 나비 씨도 참 그 노래 참 좋은데. 잘하죠. 내가 그 꿈이 나비 씨, 거미 네. 씨 이렇게 한번 좀 모아가지고. 예. 좀... 아, 팀 이름 파브르. 예. 곤충 특집. 곤충 특집. 아, 곤충 특집. 메뚜기. 예. 네, 한번 이게. 아, 네. 진짜 메뚜기 월드래. 매월, 매월이네. 거미, 나비, 뭐, 가요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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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곤충계에서 한번 또 가요계를 한번. 거미, 나비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그 거미 씨의 또 주옥 같은 명곡들이 좀 있잖아요. 아~ 한번 조금만 한번 줘. 네, 네, 그러면은 제가 특별히 조금만 메들리로 아~ 한번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아. 와. 아 나오네. 클라스 나오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잡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한 망이 생기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You're my everything. 아.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뭐 네. 아침 저녁 안 가리시나 시간대 안 가리고 그냥 다 잘해. 아니요. 네. 진짜 더 궁금해지는 게 자장가 불러줄 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아, 진짜 대박.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좋겠다. 약간 위아래로 막 이렇게 안 꺾으시죠? 안 꺾죠. 나는요 케첩 될 거야. 이렇게 안 하시죠? 나는요 춤을 출 거야. 나 춤이 좀 맞춰.
혼날 때 혼나죠. 혼내. 근데 잘 때 말고 평소에 놀 때 제 노래 많이 들려주는데 진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야, 근데 저 4살 정도 딱 한 3살 정도 되면 네. 노래 한번 싹 한번 부르는 거 보면 느낌 나올 거 같아요.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죠.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또 우리 정석 씨가 또 바로 왔어요. 이야 이거 뭐 대단해요 지금. 네. 말 차트 1위를 한 한 달 넘게. 오, 한 달 넘게 했죠. 시상식에서 지금 5관왕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오, 진짜요? 대박이다. 네. 또 아로하를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라디오 하면서 오로라로 해가지고. 홍군데. 아로하라 오로라. 아니, 저 죄송한데 그 정도로 잘못했어요. 아니, 그 표정이 극혐이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안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거 안 하니까 다행이네요. 비춰가지고 예, 예. 그렇게 보였나 봐요. 어우, 저. 극혐까지는 아닌데. 극혐까지 아니에요? 예, 극혐까지는 아니에요. 예, 예. 진짜 제가 또 타이트하게 받았어요. 아, 내가 이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남편분이 그렇게 좋죠. OST로. 어, 좋지. 치는 남자 소리를 들으시니까. 예. 너무 좋고, 근데 좀 위기도 느끼기도 하고. 어, 정말. 어쩌다 제 영역까지 오셨는지. 아. 아니, 우리 거미 씨가 한번 아로 한번 불러주는 거 어때요? 아로예요? 우리 남편의 노래를 안 들어. 예. 내가 이걸 들어. 어머! 남편의 노래를 안 들어. 예. 내가 이걸 들어.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근데 좀 슬퍼요. 네. 거미 씨가 부르면 다. 약간 그게 있지. 슬퍼요. 네. 그게 있지.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슬퍼요? 아, 너무 슬퍼. 첫날 밤이 약간 구름이하네. 약간 있어. 첫날 밤이 되게 사연이 있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종석 거미다. 너무 옛날이다. 가야 돼. 네? 한번 가야 돼. 7번만 기획 한번 해야 돼. 나와야 돼요. 내 사랑 투유 정도 마신다. 투유 정도 마신다. 투유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하지만 투유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아직도 투유 내게 남아 있는 내게 남아 있는 모든 사랑이 소중히 간직하고. 지금 이 시장이 없네. 아, 이 시장이 없네. 두부뚜엣이 없다니까. 두부뚜엣 없죠. 두부뚜엣 없죠. 이런 게. 삼도 화음이 없네. 이게. 아, 요즘 화음이 너무 어려워. 두부 삼도 사음 한번 싸줘야 돼요. 네, 삼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볼게요. 올 연말쯤이나 가을쯤에 네, 하나 두부 하나. 시기까지 알려주세요. 네, 딱이야. 야, 이거 진짜 무조건일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두 분이 공통점이 2003년도에 데뷔를 하셨잖아요. 와, 몰랐어. 아, 그렇군요. 네. 2003년도에 어떻게 하시다가 한 분은 가수로 꿈꾸셨고, 그러게요. 개그우먼을 꿈꾸셨어요? 저는 어릴 때는 원래 피아노를 네. 전공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클래식 피아노를. 피아노. 사실 어렸을 때도 근데 노래하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학교 축제 무대에서 노래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아, 네. 그때도 이제 캐스팅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 같았으면 아마 바로 그냥 SNS 올리면 맞아요. 구독가 지금이면 거의 한 200만 구독자인 무조건 넘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이런 거를 네. 학생들이 입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막 네. 전라도의 아귀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변했냐? 야, 그게 안 돼요. 왜 그래? 진짜 선배님, 어, 진짜 네. 경상도의 짝기, 뭐 전라도 아귀 이런 식으로 관도의 누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어. 또래 연습생 친구들 소문을 이렇게 들었다니까. 아, 어느 회사에 누구 있더라. 그래. 만약에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박효신 씨 이런 식으로 맞아. 그게 맞아. 그런 식으로 소문나. 효신이 화요비 다 소문으로 들어요. 그래요, 맞아. 어, 은평구는 화요비였니? 그래, 일단니까. 화요비 그다음에 은평구에서 예쁘다. 그럼 이제 장나라. 아, 이것도 이게 소문이 나잖아. 다 입소문으로. 레전드 최정환. 아, 그리고 동네별로. 말 잘한다, 손범수. 아, 저는 은평구예요. 예, 예. 한국을 빛낸 100명의 미인들 같다. 말 잘한다. 손범수, 그죠? 그렇구나. 예, 예. 우리 때는 뭐 옆 학교에서 누가 이빨 두 개가 나갔다. 그래야. 조심해라. 어, 눈 조심해라. 뭐 지역에서 묻히는 경우 아니면 뉴스 나거나 둘 중 하나. 아니, 너무 강하잖아. 뭘 강해요? 아, 지역사회에서 그냥 묻히든가, 뉴스 나든가 둘 중에 하나야. 아, 극단적이네요. 네, 극단적이에요. 아,